현대차가 건국대학교 행정관에서 유원아 현대차 국내 사업본부 부사장,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학교와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5호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반려견 전용 헌혈 차량 운영 캠페인 아임도그너, 인다그너를 두 시즌에 걸쳐 전개하며 반려견 헌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인프라 확대에 기여해온 바 있다. 현대차와 건국대학교는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아임도그너 캠페인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어가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현대차는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후원금을 건국대학교에 지급하고 건국대학교는 지원받은 후원금을 활용해 KU 아임도그너, KU 인다그너, 헌혈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 아시아 최초의 자발적 헌혈기관인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 설립을 완료하고 반려동물 헌혈견을 확보해 전국적인 반려동물 혈액 보급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혈액 공급용으로만 길러지는 공혈견 이슈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아임도그너 캠페인 및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